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애기 씨가 그래요. 바뀌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. 근데 사람이 다 바뀔 거야. 그래서 이름만 똑같은 데지 새로운 데 다니거나 똑같을 거야.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 돼 이래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애기씨 표현에 이동수라고 안 하고 우리 애기씨는 변화가 떴다고 해요. 구독 좋아요 구독자 이번에 이제 우리 점을 보신 분들 중에서 이제 어디서든 이제 보시고 막 너 이동수가 들었어. 아 그쵸. 그러면 이제 뜬금없이 생각될 때도 있고 또 맞아 들어갈 때도 있는데 이동수를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좋은 이동수인가? 근데 이게 그 우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하신 게 이동수가 있다고 하면 제일 먼저 그 대답이 나와요. 좋은 이동수인가요? 나쁜 이동수인가요가 한 90%는 바로 그 질문을 얘기하세요. 그리고 이제 내가 나름대로 이동을 계획을 하던 얘기를 들어도 맞아요 저 그거 계획했어요 근데 선생님 저 그 이동수 잘한 건가요? 항상 이 좋은 거에 그거를 조금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. 네.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. 피디님 오늘 몸 상태 어떠세요? 괜찮습니다. 근데 한 5년 뒤에는 어떨 것 같아요? 모르겠습니다. 모르겠죠. 뭐 이런 것처럼 이동수가 뭐 5년 이렇게 뭐 장기간을 보진 않지만 그냥 예를 든 게 딱 옮겼을 땐 내가 원하는 부서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지역일 수 있어. 근데 갔는데 완전 개고생해. 이런 걸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걸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일지 몰라도 막상 들어가는데 별로야. 그래서 원하는 건데 그게 이제 결과로서 좋은 건지 들어가자마자 나쁘다 느끼는 거지 뭐 이런 건 좀 다릅니다. 왜냐 내가 좌천됐다고 생각할 정도의 나쁜 이동수인데 그게 더 좋은 결과가 올 때가 있어요. 갑자기 거기서 빵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얘기는 해요. 근데 이게 또 대략적인 시점이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드리는데 어디까지 얘기를 드리냐면 몇 개월 있으면 그게 어차피 더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. 그러니 딱 듣자마자 안 좋은 이동수라고 느껴도 조금 기다려보세요. 좋은 이동수야 라고 결과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완전 생각지 못한 이동이 뜨면 뭐야 좋은 이동수라 그러더니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심란해 답답해 개뿔 뭐 이런 소리 나오죠. 강아지가 뿔났어 뭐 이런 소리 하죠. 그러면서 좋은 거라고 하더니 완전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갔는데 근데 이제 몇 개월 뒤면 그게 좋아질 수 있고 그런 거라서 딱 왔을 때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. 안 좋은데 그거를 발판 삼아서 또 나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좋은 건 줄 알았는데 딱 이럴 때 있고 네. 그래서 이동수라고 할 때 그거를 먼저 물어보시면 조금 더 정확성 있는 질문이 아닐까? 그거예요. 그래서 딱 좋고 나쁜 거가 바로이냐. 아직도 구독을 안 하였느냐? 이동수라고 했을 때 지금은 약간 직장 쪽에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좀 있었는데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저 이사 계획 없는데요? 근데 어떤 것도 이동수로 나올 때가 있냐면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. 근데 그럴 때 이제 저희 애기 씨가 그래요. 바뀌는 거 하나도 없을 거야. 근데 사람이 다 바뀔 거야. 그래서 이름만 똑같은 데지 새로운 데 다니거나 똑같을 거야. 처음부터 다시 적응해야 돼 이래요.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애기씨 표현에 이동수라고 안 하고 우리 애기씨는 변화가 떴다고 해요. 이동은 아니니까. 근데 같은 데 있어도 변화니까.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보면 이동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저도 생각해요. 왜냐하면 한 끗 차이거든요. 진짜 무언가 변화하는 게. 제가 말한 이동은 뭐 그거랑 똑같아요. 부서가 똑같은데 밑에 사람들이 다 바뀌었어요. 다 바뀌었어요? 그러면 내가 해야 되는 역할도 다 바뀌는 거야. 내가 위치가 똑같고 뭐 자리가 똑같고 맡은 게 똑같을지언정 뭐 예를 들어 밑에 나보다 더 신입들이 들어오면 나 그 사람도 가르쳐줘야 되거든요. 네. 하나 더 신경 써야 돼. 이런 것처럼 변화가 무조건 떠 있어요. 이런 건. 그럼 당연히 심리적인 변화도 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것도 주제로 해드리고 싶은데 심리적인 변화가 얼만큼 영향을 많이 끼치는지 아세요? 초코님들? 진짜 변화하는 거 없잖아요. 근데 심리적인 변화만 딱 떠도요 바뀌어요.
그만큼 마음 먹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. 이거 다음 주제로 해주시면 안 돼요? 다음 주에 알겠어요. 아니, 다음 주제 알겠어요. 바로. 근데 이 심리 주제 심리는 두 가지예요. 뭐 저는 심리학과 전공의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심리는 그냥 사람의 마음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 사람의 마음이 내가 그냥 점에선 그게 안 나와. 내 사주팔자의 운기가 아닌데 그냥 내 마음이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 점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근데 나 오늘 너무 열받았어.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뚜껑이 열릴 정도로 예민했어.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의 기후인 건지 아니면 이 진짜 점에서 나오는 심리적인 변화도 있어요. 이거는 나는 모르지만 그런 운기의 변화의 흐름이니까 주변은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바뀌는 거야. 네. 이 정도면은 궁금한 것 어느 정도 됐을까 이동수? 네 이동수는 괜찮아요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마음이 더 중요한 거니까. 아, 알겠어요 알겠어요. 만약에 우리 또 이동수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이 PD님 때문에 못 들었어요 이러지 마시고 질문이 혹시 있으면 심화 질문을 써주세요. 그러면 우리 초코님들 댓글을 우리 PD님들이 진짜 열심히 보신단 말이에요. 그럼 다음 주에 또 반영해서 또 하시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끝.